와 진짜 크다. 지금 뒷다리도 나와 있네요. 이게 그러면 개구리 다 내려면 한 몇 달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있습니다. 아 물었다. 어? 물어요. 올챙이가 물어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산에 왔는데요. 아주 특별한 곳에 왔어요. 알량농장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직접 올챙이들을 이렇게 번식해가지고 개구리 부화를 시키신다고 해요. 요것도 또 물생활의 한 종류가 아닐까 해서 와봤는데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챙이. 아 근데 이거 저거 수영장이에요? 아니면 원래 이 올챙이용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는 수영장입니다. 수영장. 사람 애기들 노는 수영장. 아 스펀지 영화기를 지금 엄청 많이 해놓으셨네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 뭐 열 개 넘게 해놓으셨네요? 네, 열 개 달았는데 나중에는 이번에는 올챙이가 적어가지고. 이게 적은 거예요? 평소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막 바글바글 해요? 그렇죠. 아 진짜요? 그 네. 이게 지금 그러면은 몇 마리가 이만큼 나요? 지금 아 이게 한 쌍이 나는 거예요? 예? 한 쌍이 보통은 한 쌍이 한 500마리에서 2000마리를 나는데 지금은 여기 한 200마리 정도 있어요. 와 이게 아. 지금 한 쌍에서 나온 개체들이에요? 맞습니다. 와 대박이다. 500마리까지도 나요? 네 2000마리까지 나옵니다. 와 근데 이제 개들이 다 개구리가 되고 올챙이가 되지 못하죠. 아 탈락한 애들이 네. 나오고 이렇게 마리수가 적을수록 더 강해요. 요만합니다. 오! 와 진짜 크다. 지금 뒷다리도 나와있네요. 이게 그러면 개구리 다 되려면 한 몇 달 있어야 돼요? 이제 앞으로 한 2주 정도 더 있습니다. 아 물었다. 어? 물어요. 올챙이가 물어요? 얘들은 물어요. 진짜요? 네. 특히 밥 먹을 때 방전에 못 보는 게 물고 때 안 되면 공중 물어요. 올챙이가 물 무른다고요? 네. 와 근데 얘네들 밥은 뭐 먹어요? 얘들은 뭐 원래는 사료 만들 수치인데 저는 네. 생먹이 좋아해서 시지럽이나 냉장을 먹이고요. 아... 그리고 뭐 숨을성분이나 챙겨주기도 합니다. 규칙을 굉장히 챙이가 뭔가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얘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네 맞습니다. 이걸 먹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냄새가 나면 이렇게 네. 바닥을 막 비비고 다녀요. 친구들끼리도 깨물고. 아 자기들끼리도? 네. 하다가 이제 애들이 떨어지기 싫으면 먹고요. 또 똑똑한 얘들은 올라와서 먹기도 해요. 오, 얘네 여기 안에 숨었는데요? 네, 이제 저렇게 먹기 시작해요. 아, 있어가지고. 오,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리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네. 여기가 많으면 또 사이가 좋아져. 적으면 또 둘끼리 그렇겠어요. 얘는 초식성 올챙이에요? 네네. 그럼 얘는 냉장 같은 건 잘 안 먹겠네요. 네, 그쵸. 뭐 배추, 시금치 이런 것도 먹고 뭐 플레코 사료 같은 거 제일 좋아합니다. 아 이렇게 또 개구리 종류에 따라서 네네. 다르구나. 어 그리고 저 아까 살짝 봤는데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거 개구리예요? 아 네 물개구리인데 네. 뭐 예칭으로 감자떡 개구리라고도 불러요 사람들이. 아 감자떡 개구리? 네. 이렇게 물에 일평생 물 속에서만 사는 개구리라서 물 생활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냥 물고기나 거북이 키우듯이 키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물 생활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에 눈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얘는 안 물어요? 물어요. 어? 아, 육지에서는 네. 이렇게 좀 허둥거둥, 좀 아둥바둥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또 빨라지죠. 젤리 같아요. 아, 맞습니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네, 다 개구리 들일 때 지금 잘 시간이라서 다 구석에서 자고 있어요. 어, 만질 수 있어요? 아, 어, 네. 오, 이거 어떻게 만지지? 제주 개구리 뜨는 다 저랑 친합니다. 아, 진짜요? 네. 한번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커요. 우와. 감사합니다. 우와. 이제 잠에서 깼네요. 아, 깬 거예요? 네, 귀찮은 표정이잖아요. 잘 때 건드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귀엽네요. 와, 알통 보세요, 알통. 근육질이죠. 예. 어, 개구리들은 수명이 생각보다 다 많이 길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야생에서 40년까지 살아요. 40년 동안 살아요? 네, 야생에서. 어, 얘도 만져도 돼요? 여기는 모든 애들은 다 만져도 됩니다. 와... 다 저랑 친해요. 와 피부에 뭐 촬영 온다고 뭐 발라놓으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애들 항상 피부가 좋습니다. 와 그렇구나 진짜. 어 뭐야 저기 또 있었네? 네. 어, 근데 색깔이 다른데요? 어 얘들은 기분에 따라 색깔이 바뀌어요. 그 진로 개구리 유명하잖아요? 네. 개들 색깔 어 똥 싼다. 어? 어? 와 또 이런 명장면을 제가 또 그러게요. 와 또 개구리가 똥이 이렇게 커요?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요.
어?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아, 네. 얘도 지금 잘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데요? 개구리들 다 지금 자요. 그러니까 눈이 감겨있어요. 이거 개구리 먹이에요? 네. 나무 개구리들이 주로 먹어요. 근데 뚜껑을 안 닫혀놨는데. 뭐 저는 지금 자유롭게 키웁니다. 아, 먹이를? 네. 어? 뭐야 이거? 이거 악세사리 아니죠? 살아있는 거죠? 네, 다 살아있는 애들인데. 와, 이쁘다. 아까 저기 보신 애들이 꿈에 네. 있게 돼요, 개구리가 되느냐. 아까 그 냉장 먹던 애들이요? 네. 이제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뭐 빨간색. 워낙에 알록달록 돼가지고. 오, 이거는 무슨 종류예요? 이게? 얘들은 팽맨이라는 종류예요. 아, 그럼 아까 팽맨 올챙이였어요? 네네, 맞습니다. 어? 근데 올챙이에서 그렇게 크기 차이가 없네요, 별로. 얘들은 이제 개구리라든지 얼마 안 된 애들이다 그래요. 아, 더 커요? 많이 커져요. 내장이 마스코트예요? 네, 이름이 금덩이에요. 금덩이에요? 와, 진짜 금이네요. 황금이네요. 골드? 네. 아, 팽맨이 이렇게 커져요? 네, 암컷 성체는 이만하고요. 얘가 나이가 이제 6살입니다. 와, 저 개구리들이 오래 사는구나. 손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습니다. 절대라는 건 없지만. 물어, 물어. 얘는 이제 겨울잠에서 좀 깨우는 중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자다 일어나는 느낌인데요? 겨울잠 자던 애들 깨어나서. 아, 귀엽다. 겨울잠을 자다가 지금 네네. 겨울인데 왜 지금 깨워요? 아, 저는 어차피 네. 실내에서 키우기 때문에 그건 제 마음입니다. 아. 제 마음대로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애들의 계절을 마음대로 이제 네. 전지전능 하시네요. 맞습니다. 어, 뭐야? 화물, 뱀 화물. 이 뱀 화물이에요? 네네. 하고 얘가 뱀이고요. 오, 잠깐만. 이거 독사 아니죠? 아, 독사는 없습니다. 다 무독사고요. 와, 멋있어요. 되게 검은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네. 촬영 다니면서 뱀을 좀 봤는데요. 네네. 제가 본 뱀 중에 단연코 제일 무섭게 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검은색이라서. 근데 또 하얀 애들도 있고 알록달록한 애들 많습니다. 와, 제가 본 뱀 중에 제일 무서워요. 와. 근데 이래 보여도 되게 네. 순해요. 여기 제 매장 동물들은 다 네. 순합니다. 주인을 잘 봐도 돼요. 안 순한 애들은 다 죽이나요? 아니요. 아. 이 뭔 개소리야? 오, 얘는 약간 좀 거부감이 없네요. 네. 아까 그거는 진짜 무서웠는데. 얘도 뭐 다 순해요. 제 매장에 오기 전에 너무 싸나와서 맡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한 달 지내면 순해져 있어요. 애들 막 패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다 네. 절 닮아서 그래요. 원래 아... 등인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착한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네요. 맞습니다. 얘가 한 마리에 제가 9만 원에 분양중이에요. 그냥 콩벌레 아니에요? 콩벌레 맞습니다. 콩벌레가 8만 원 이거 그냥 저기 아파트 단지 단지 가가지고 흙판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종류는 아니고요. 얘들은 네. 이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깊은 동굴 속에 사는 애들이요. 이게 근데, 8만 원이에요? 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면은 오리주둥이가 돼요. 아, 콩벌레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보통 이러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네는 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뭐, 와. 제 매장에서 유일하게 제가 안 만지는 거예요. 독성 있어요? 네, 독도 있고. 울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이것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생물은 저희 펌에서 다 분양합니다. 사장님도 분양해요? 네, 맞습니다. 얼마예요? 제가 25만원 정도입니다. 아, 25만원? 네. 네. 아. 배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아, 안 살게요. 얘들은 오, 뭐야? 안 보시면 안 되죠. 죽은 거 아니에요? 네, 다 살아있어요. 얘들끼리 뭉쳐있네요? 네, 맞습니다. 전날은 뭐 먹어요? 얘들도 곤충 잡아먹어요. 점프 안 해요? 안 합니다. 와, 진짜 살벌하게 생겼다. 저기 끝에 독이 있어요? 네, 있죠. 많이 힘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좀 일은 많아서 힘들긴 한데 좋아하는 일하면 원래 힘들어도 좀 재밌게 하잖아요? 뭐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요? 겨울에는 이제 먹이 수급도 힘들고 또 전기세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번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돈벌이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일단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겨울에는 좀 궁핍해집니다. 그러면 언제가 좀 여유 있어져요? 봄, 여름, 가을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 벌어서 좀 겨울을 버텨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보면 곤충도 있고 개구리도 있고 다양한데 네네. 뭐가 제일 좀 사장님한테 효자예요? 당연히 개구리입니다. 아, 개구리가. 네. 제일 이런 거 하시면서 좀 기쁠 때는 언제 돼요? 아무래도 번식이 잘 될 때도 있고 네. 또 손님분들한테도 감동씩 그래요. 알량농장 뭐 개구리가 뭐 제일 건강하다 이런 말 들을 때가 제일 뿌듯하죠. 저는 이제 좀 먹이값을 생각 안 하고 제일 비싼 먹이, 제일 비싼 영양제 이런 것만 먹이거든요.
그런 말 들을 때, 아, 내가 헛된 짓을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